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흐지부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될 사람들은 되고 서민들은 죽어가는. 어둠이 있으면 꼭 볕이 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반드시 믿거든요. 5년에서 6년 정도만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전에는 대부분 뭐 사주를 이제 뭐 숨기고 뭐 들여봤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왔어요. 현 대통령 사주를 가져왔어요. 53년 1월 24일 생이시고요. 성함은 당연히 아시겠죠? 네. 이분의 사주가 좀 어떨지. 처음에 이 사람이 시작하는 운기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흐지부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 시작은 굵고 누군가의 등을 업고 시작한 것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등을 업었다는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인지. 업었다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언론의 힘, 주변 지지자들의 힘, 제가 봤을 땐 그런 지지자들의 힘으로써 이 사람이 이런 대통령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마지막 행보는 구설 그리고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21년도에 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년 시국에도 또한 내년 말쯤까지 내년 중순까지는 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될 사람들은 되고 서민들은 죽어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보여지거든요. 있는 사람이 네,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근데 왜 어둠이 있으면 꼭 볕이 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반드시 믿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두운 시기고 어두운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저는 볕들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5년에서 6년 정도만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한 6년 정도만 기다리면은 새로운 시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회장님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